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오늘 제주도 7일차고요 오늘은 이제 서부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여기는 숙소 앞에 있는 올레길이고요. 제가 이번에 올레길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잠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난 올레길들이 많은데, 구역별로 저는 이제 사실 걸을 일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이제야 드디어 나왔네요. 이곳 오설록 티 뮤지엄에 오시면 산책로처럼 이어진 곳을 산책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간단하게 마련된 오설록 티 박물관에서 잠깐 보실 것들, 구경하실 것들을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뭐 오설록 뭐 녹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빙수나 라떼 이런 것도 드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야외 테이블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연인들과 오시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긴 전망대인데요, 사실 뭐가 보이진 않는데 그냥 주변이 탁 트여서 되게 좋네요. 이제 여기는 수월봉이라는 곳이고요. 봉인데 이게 내륙에 있으면 오름이고 그러니까 바다 쪽에 있으면 봉이거든요. 해안 쪽으로 올라오면 내륙이랑 해안 쪽 둘 다 볼 수 있잖아요. 전 그래서 약간 봉이 좋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상. 보니까 저기 바이크가 있더라고요. 바이크를 타면서 투어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저런 거 매우 타보고 싶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너무 이쁘지 않아요? 바다가 엄청 가까이 있는데 멀리까지 보여서 너무 이쁜 것 같아. 저거 바이크 타고 올라오니까 또 되게 순식간에 올라오더라고요. 와, 이거 엄청 재밌다.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 우도에 전기차 타는 것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올라가서 봉 위에서 보는 거, 그 전망이랑 이 해안도로를 이 바이크 타면서 즐기는 그 정취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무조건 이거 무조건 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우도 들어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이 해안도로 가까이서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 장소가 많지가 않거든요. 꼭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완전 강추. 만원에 40분? 해자입니다, 해자. 이때까지 뭐 많은 곳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절물, 뭐 비밀의 숲 이런 숲들 있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느낌이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절물은 되게 신비한 그 구름에 둘러싸인 뭔가 신비한 공간 같았고, 비밀의 숲은 진짜 화려한, 그러니까 숲인데 화려한 그런 아파라. 숲인데 화려한 뭐랄까 하나의 그림 같았고, 여기가 오히려 약간 좀 동화에 나올 것 같은 숨겨진 비밀의 숲 같은 느낌? 여기가 오히려 비밀의 숲이라고 명명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숲을 막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방문했던 숲들이 다 특색이 다르고
다 감명, 되게 다른 의미로 감명 깊어가지고, 오히려 너무 알려진 장소보다는 이렇게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곳을, 보존되어 있는 곳을 한 번씩 와보시는 것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저기 이름 올리고 싶어서 다시 온 건데, 과연 두 번 만에 올릴 수 있을지 힘들 것 같긴 한데, 고인물들이 많아서 오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타고 가면 생각날 것 같더라고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돈카츠 소왕이라는 곳이고, 제가 연돈까지는 예약할 그런 시간은 없었어도 제주도 와서 맛있는 돈가스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요. 아, 점심시간 시작해서 대기열이 좀 있어가지고 대기하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코카콜라라는 곳에 왔고요. 제가 또 코카콜라 매니아다 보니까, 근데 와, 여기 바다 색깔이 생각도 못했는데 바다가 진짜 맑네요. 수심도 얕은 것 같아요. 수영도 해도 되겠는데? 카페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네요. 여기 너무 예쁘다. 이게 커피콕이라는데 어떨지 한번 먹어보죠. 아, 밑에야 콜라, 위야 커피. 미묘하게 섞이는데 잘 어울려. 예전에 커피콜라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직접 마시니까 진짜 맛있네요. 뷰도 너무 좋은데 여기 진짜 완전 취향 저격,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또 박물관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한 몇 년 뒤에 하실 거라고 하는데 이것만 모은 데 한 16년 넘게 모으셨대요, 코카콜라만. 아니, 목 밑으로 살짝만 찍을 테니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16년. 서해안 투어 이제 두 번째 날이자 제주도 마지막 날 묵을 숙소는 조이하우스, 이제 이호태우 해안 쪽에 있는 조이하우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션뷰고요. 보면은 방이 되게 깔끔하고 올라오는 복도부터 이 디자인이나 이런 감성이 엄청 아기자기해요. 아까 보셨지만 이 소품 하나하나가 뭔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일몰 치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밖에 또 테라스에 이렇게 의자가 또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7박 8일을 제가 여행한 게 태어나서 처음이어가지고 길었으면서도 알찼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너무 재밌었고 진짜 제주도를 제대로 이렇게 여행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여러 번 왔었지만 바로 다음 주에 다시 오라 그러면 다시 오고 싶을 정도? 좀 더 제대로 즐기고 싶네요. 궁금한 거나 가줬으면 하는 지역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컨텐츠를 짜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의 참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여행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